형님들, 제가 새 성장 과정을 찍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좀 큰일 나는 일이 생겼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아니, 며칠 전부터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. 한 일주일 차 정도 됐는데, 뭔가 옆에 새가 죽어 있어요. 아빠 새 같은데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새끼가 지금 여섯 마리 있거든요? 아, 이거 어떡하냐? 아니, 이거 며칠 전만 해도 제가 분명히 없었거든요? 한 3일 전, 2일 전에 제가 확인했었을 때 새끼 새들만 있었는데. 하나, 둘, 셋, 넷. 네 마리, 그리고 이쪽 뒤에 하나, 두 마리, 여섯 마리요. 지금 집이 좁아서 나왔는데, 아니, 옆에 아빠 새 같은데, 아빠 새가 죽어 있어요. 야, 이거 어떡하냐? 괜찮아? 아빠 새, 아빠 새, 아빠 새 정신 차려. 여기 새끼 새 있어. 아빠 새. 깨우면 생각을 안 하네. 아이고, 가슴 아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, 이거. 가자, 일단. 여기 있으면 안 돼. 아이고. 일단 아기 새들 가까운 곳에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아이고, 이거 어떻게 하냐, 이거 어떻게 해? 너 죽으면 어떻게 해? 아, 어떻게 해? 아, 진짜 어떡하냐? 저 새끼 새들도 그렇고 너가 죽으면 어떡해? 아, 큰일 났네. 안 돼. 아휴. 이렇게 또 아픈 일이 또 발생했네요. 항상 시골에 살면 이런 경험이 많아져요, 진짜. 아휴. 걱정하지 마. 내가 새끼들 잘 키워줄게. 오, 잘 먹네. 오, 잘 먹네. 우리 새들 잘 있니?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했네요. 괜찮아, 괜찮아. 일단 나머지 새끼들부터 먼저 확인해. 됐네, 여기 몇 마리 있지? 여기 숨었네. 하나, 둘, 셋, 넷. 네 마리. 저 친구까지, 다섯 마리인데요. 한 마리가 지금 현재 안 보이네요. 둥지 근처에도 일단 안 보이고. 집을 떠날 때가 된것 같아요. 너무 잘 날아다녀요, 이제 며칠 지났는데. 계속 지렁이랑 구더기 공급을 했었는데. 자, 괜찮아, 괜찮아.
잡았다 잡았다. 아직 집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그렇지. 책재가 아직 집을 떠날 때가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한 마리는 날아간 것 같아요. 이제 집 밖으로. 이게 딱 요 시기에 날아가거든요. 집을 떠나서. 한 마리가 어디 갔을까? 이제 활동성도 좋고. 우리 아기 새들 잘 있니? 응? 우리 아기 새 두 마리가 더 바깥으로 나갔네요. 이제 세 마리 남았어요. 자, 우리 새 친구들 잘 있나? 어잉? 새 친구들 다 나갔네요. 없네? 어디 갔지? 다 나간 것 같은데, 이제 떠났다. 와, 진짜 지렁이도 먹이고 구더기도 먹이고 벌레도 있으면 벌레도 잡아주고 그랬는데 벌써 다 나갔네요.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. 엄마 새 혼자서 키울 수 있겠지? 엄마는 위대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. 아무래도 오늘 촬영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새들도 다 떠났고. 야, 뭔가 아쉽다. 내년에 또 오겠지? 내년에는 여기다가 집을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요거는 우리 아빠 새 무덤 있는 데다가 놓아줄게요. 와, 진짜 이 새를 키우면서 뭔가 짠해 지금. 아빠 새. 어휴. 아빠 새. 새끼들 잘 커서 집 나갔어. 엄마가 이제 마지막을 잘 키워줄 거야.